じゃあ2つ、2つ、はい、はいはい、뭘 시켜요? 시켰어. 아, 진짜요? 그거는 이제 혹시 곱창 못 드실까 봐 아, 그냥 소고기 한 두 개에다가 곱창 하나 시켰어. 덮밥. 아, 그럼 소고기 곱창이에요? 소고곱창. 네. 곱창 덮밥 굉장히 맛있어요. 이건 곱창. これは、あの、ホルモンで、これは、あの、牛こ、牛肉。はい。牛がいいな。이건그냥소고기야아리가또아리가또아리가또아리가또なんかずーっと昔からある味だよこれね。そうだよね。まだまだまだまだ今食べてから食べてからねちょっと食べてから待って。お？またなんか持ってきた。あった。またなんか持ってきた。あった。상민이형이또뭐갖고갔네 야와사비되네와사비되네아이스모는와사비다와사비가되다오빠존재다존재 와사비와사비와사비가뭐에다먹어도맛있더라고요맛있죠고기를식욕을돋봐요예예예식욕을돋봐요아버지곱창좋아하시고와사비좋아하시고와사비시켜봐봐오케이아리가또아리가또엄마니모엄마니모엄마니모예아리가또아리가또훨씬맛있다아리가또아리가또아리가또와사비가끼이들와사비가끼이들맛있맛있네와치이네그거初めて来たよこんなわあ、これわさびだ、진짜대박이다。맛있다。아이고맛있게먹네요。わさび어린다。あ、そうだ。あ、そうだ。え？あのさ、あの昨日作ってくれた磯番ちゃんの、ほら、じゃん。ああ。おお。じゃん。ああ。おお。これ。あ。짠아오아아오맛있어맛있어맛있어미라클오오맛있어맛있이거를하루있다먹으면엄청맛있어아진짜요지난번에계란장만들었었잖아아그건가보다집에서도저거만들어먹더라고먹어볼까응와색깔이달라와색깔이저렇게아색깔이저렇게대박이야노란자가굳었어예예저렇게해서하루만냉장고에숙성하면아저렇게놓서먹는구나와우와맛있어맛있지이대로와너무맛있다어유야와네야근데진짜맛있겠다맛있대그계란장해서밥그냥맨밥하얀밥에다먹으면진짜맛있어맛있겠다근데지금도맛있어이게섞이면이쁜맛이나こういう食べ方は初めてだね。そうだよね。日本では初めてやってない。これはすごいね。この食べ方は日本ではしないね。美味しい美味しい。참상민이는진짜대단한것같아네보통머리가좋은게아니야맞아요맞아요생와사비항상갖고다니면서이런데서같이먹으면진짜맛있어이런거만해도좋은데다똥안줄어나는이거이빨리食べないで아너바로食べる他に食べるものあるから食べない食べすっごい美味しい여기여기여기여기아여기야여기여기어뭐오これすごいよ
가리비는 우니. 아, 예? 가리비 우니. 가리비. 가리비랑 성게알. 아우. 그는 우연히 유행한 옷 때문에 성게알과 있네. 그래 시카고 치즈로 넣을 때문에. 맛있겠네. 이노세 호타테. 그다시. 2つ 그다사. 치즈 나시 도리가 이ですか? 치즈 있는 걸 먹을까? 아, 그럼 치즈 있는 거 하나. 아, 안 먹 있는 거 하나. 아우, 맛있게 생겼다. 보래 보래. 예. 야, 이게 신기하다. 옛날에 오쿠시노부인가? 오쿠시노부 그거 한국 사람 많은 신주쿠. 오쿠보. 오쿠보에서 호떡하고 떡볶이를 팔아가지고 몇백억을 번 사람이 있어. 맞아. 한국 사람. 설마.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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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고크 하는 자세가 되게 멋있어. 이 옆집에다 호떡집 차림 잘 될 것 같지 않아? 하지 마라, 상민아. 하지 마라. 그 시간에 딴 거 해라. 방송을 하나 더 해라. 그럼 사자. 떡볶이도 인기 있어. 이거는 그냥. 이건 치즈. 우니, 우니. 우니 치즈. 우니 치즈,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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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왜 이러나? 자, 서자. 이거 튀겨. 아, 알겠다. 어, 궁금하다. 먹어보자. 2つ あるから ちょうどいいよ. 아, 그래 헌터는 운이다. 아, 저거 맛있겠다, 성게알 같은 거. 그래 헌터는 운이다. 뭔가 바다에서 먹는 맛이다. 와, 바다 맛이네. 아이고, 착하네. 자연장모 같으네. 가족 같죠, 정말? 예. 아유, 저기, 저렇게 해서 한 가족이 저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보기 좋고요. 응. 보기도 좋잖아. 저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냥. 맞아, 좋은 분이야. 맛있다. 하루에 얼마? 얼마 파는지 한번 물어봐. 얼마 파는지 한번 물어봐. 아유. 아이고. 1일에 どれぐらい 売りますか? 500개. 500개? 그러면 이게 하나만 이 정도. 600만. 우와. 이거 하루에 500개 팔면 여기 한 달에 한 1억 5천씩 2억 하는 거야. 진짜요? 아, 여기서 지금 1년 매출이 20억이야. 우와. 여기 옆에다 호떡집을 하나 할까? 그러니까 여기 호떡집 하면 잘 될 것 같아. 호떡 하루에 한 1,000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마, 상민아, 하지 마. 그럼 일본은 권리 같은 걸 돈을 주고 사는 건가? 한마드라콘에 바라바라니 쓰는 데서도 호기네, 호기야. 가마토로. 얼마냐고 물어. 이くらですか? 이くらですか?
3,500원. 3,500원. 35,000원? 아, 35,000원. 35,000원 굉장히 싸네요. 그러네요. 그렇겠죠. 처음인 줄 알아도 다메다. 야. 우와. 아, 소지. 아. 오. 와. 오. 맛있어. 와. 어, 양이 꽤 되는데. 저도 로맨이래도 돼, 와사비. 그러니까. 나중에 내 집에서 이제 가마살을 사가지고 해체를 해야 되겠다. 오. 수시어답게 다 배려놔야 돼. 누나 소주. 나이 뭐나? 어. 네. 야니. 아, 너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どうも。 간밤일라. 아, 라면집. 주문했어? 예. 네, 주문했어? 예. 네, 어, 주문 제가 그냥 할까요? 어, 어 승리하네. 주문해 줘. 난 여기 승집이 승리야. 이때 별로 기억 안 나. 어? 저기 번쩍 여기 번쩍 막 그러네. 어? 왜 그렇게 유명한데요? 여기가 제가 좀 수송을 했는데 제가 또 이 라면 동호회가 있어요. 동호회. 라면만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일본에? 네. 일본이든 중국이든 대만이든 홍콩이든. 그래서 어, 레몬 라멘가 레드썸 태반 레드썸 레몬 라멘가 레드썸 태반 레드썸 레몬 라멘 레몬 라멘 1つと 아래 때 난스가 모츠 난츠 난츠 압츠가 할 때를 가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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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소시다 모츠네. 하이. 어 일본어 잘하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으니까 들어본 적 없죠. 하이. 아. 조금 미션 어때? 아 죄송해요. 하이. 호르몬 됐어요. 호르몬 됐어. 이게 이제 그 곱창. 곱창인데 이렇게 커? 아, 이거 진짜? 곱창인데 유실했어. 유실했어. 처음 보네요, 저런 거. 신기하네. 하이, 아노, 소리대와. 하이. 레몬 라멘 1つと 모츠 남바 라멘 1つ. 하이, 와가리마시마. 근데 라면 연구를 네가 계속 하는구나.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형도 음식점에서 아시겠지만 사람들 입맛이 다 틀리잖아요. 틀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뒤쳐져요. 뒤쳐져. 그리고 다양한 라면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좀 레몬이 들어간 라면. 야 이건 생소한데. 어떤 맛일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한 라면 정말 천국이죠. 정말 별의별 라면이 다 있더라고. 그럼 승리가 지금 하고 있는 라면 집은 뭐가 주종목이야? 저는 이제 돈코츠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돼지 사골.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얼큰한. 어, 얼큰한 거. 국밥 좋아하잖아요.
토핑으로 뭐 있어? 저는 이제 차슈 그리고 이제 아지타마구라 해가지고 이제 계란을 이제 반숙 계란을 그 참치 액젓에 절여가지고 딱 정말 입속에 들어가면 녹는 그런 계란. 아, 정말 맛있겠다. 사실 이렇게 라면에 토핑이 막 다양한 게 들어가면 약간 짬뽕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좀 이런 레몬라. 아, 이거 오스만 밥이랑. 닭이 또 레몬이야. 야, 많이 먹어. 레몬입니다. 새콤하게 먹길 거면 새콤하게. 하이 레몬라. 네. 아우, 레몬은 뭔 맛일까 저거? 궁금하네요. 어떤 맛일지, 그렇죠? 무슨 똠양꿍 그런 하세요? 느낌 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씌어가지고. 와. 와. 자. 와. 맛있나 봐. 아까웠지. 한번 드셔보세요. 아까웠지. 한번 드셔보세요. 죽어요, 죽어. 깔끔하네. 이 신맛이. 아, 이 해장에 좋겠다. 시원하죠. 약간 무겁지도 않아. 오시스. 아리가도자이마스. 와, 오시스. 아리가도자이마스. 공용하면 되겠네. 아이. 간장가루. 근데 여기가 이거 잘 썼어. 곱창하고 닭껍질. 닭껍데기. 아, 너무 맛있겠다. 네. 막창하고 계란. 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네 여기. 근데 여기에 또 곱창도 보니까 약간 곱창이 맛있네. 곱창을 말렸다가 라면에 넣으니까 식감이. 아, 맛있겠다. 어, 빼라고. 면이 생명이니까. 면이 다르네, 내면하고 너 면하고. 어? 레몬라면은 細麺ってことで そうですね もつラーメンはなんで太麺なの? これ平打ち麺ですね。なんかあの スープ うち 7種類麺を使ってまして あ、一番合う麺に合わせて スープに合わせて麺をで麺ってお客さんが選択できるようにそれもできますけど一応僕が食べてみて一番合うものを出して はい。 요거를 이제 7가지 면 종류를 쓰신대. 감사합니다. 레몬 라멘이 차슈를 쓰지 이유가 있나요? 차슈. 차슈. 아, 토핑은? 뭐 레몬 だけしか. 어. 소원. 아, 토리텐っていうのが あるんですけど. 토리의 텐뷔라 揚げたやつ. 토리를 揚げた 텐뷔라에 揚げたやつ. これとこれをセットにして皆さん合わせてスープに合わせて麺を麺ってお客さんが選択できるようにそれもできますけど一応僕が食べてみて一番合うものを出して。 네가 라면을 좋아했구나. 사랑했죠. 내가 일본에서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 라면을 라면을 먹으러 다녔어요. 이 집 가보고 저 집 가보고. 날씨는 정말 좋다. 이번엔 라면 먹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아, 그래? 저는 오히려 이렇게 화창한 날 라면 먹는 걸 좋아. 그래. 근데 이번 라면집도 궁금하긴 하다. 이번 근데. 라면집도 형 추천하는 데다. 제 라면 동호회에서 굉장히 핫한 라면집. 아, 그래. 어? 나 지금 몇 시야? 왜 5시부터 시작인데? 4시 반인데?
너무 일찍 왔나 우리가? 가서 물어볼까요, 그러면. 어. 선생, 알겠습니다. 이스카, ちょっと5時からって書いてますね。 아, 나중에 뭐 준비できてますので. 아, 요かったら どうぞ. 아,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 야, 역시. 아, 알겠습니다. 저도 오스키나. 선생. 아, 야. 괜찮으세요? 와, 되게 좋다. 何? どういう種類ありますか?もう2つだけです。そのラーメンとつけ麺だけ。 아, 형, 그 라면하고 つけ麺이라고 이제 아시죠? 그 면 이렇게 찍어 먹는 거. 그 두 개 있다, 두 개 시켜 먹는 거. 자, 2種類で. 2種類で. かしこまりました。 그릇을 보니까 아마 면도 호소면 쓰는 것 같은데. 아, 그릇을 보면. 네. 그릇이 저렇게 입구가 크면 얇은 면을 쓰는 게 맞아요. 아. 그리고 형,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사장님께서 유명하신 분. 저희 사장님께서 유명하신 분. 어? 어떤 분야에서? 아이돌 출신. 아이돌 출신. 아이돌 출신이라고? 어, 진짜? 오, 오. 헤어스타일이 아까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어, 그럼 우리 세대인데?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아, 진짜? 요리를 시작하실 때. 이야, 멋지게 내려놓으시네. 면 털 때가 매력적이에요. 면 물 뺄 때. 동작이 그런 퍼포먼스가 좋아. 이제. 아, 어우, 춤추는 것 같은데? 오우, 씨. 아, 대단하세요. 내 스타일대로 하시는데? 내가 약간 저런 식으로 하거든. 이렇게 놓고. 움직이 이렇게. 저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형, 저거 엄청 무거워요. 면에 물 젖으면 엄청 무거워요, 저거. 면 터는 게 쉽지 않아요. 나도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라면을 나도 좀 잘 알거든. 아, 그러세요? 내가 라면을 모르는데 내가 너한테 뭐 라면 사업하는데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뭐 옆에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그걸 되게 좋아해. 이게 찌개맨도 사실은 이게 찌개맨도 사실은 이 동네 그 찌개맨도 내가 찌개맨이 아니라 치케맨. 치케맨도 나 찌개맨. 아니 아니 치케맨. 맛있겠네요. 옥순할 것 같아, 손님. 어머, 저걸 떠난다. 손님이네요, 그래도. 아, 맛있겠다. 고치라와, 옥세의 라면. 고치라와. 아, 대단하네. 고치라와. 와. 야. 드셔보세요, 형님. 국물 진한 거 봐. 아, 이거. 맛있게 생겼네. 궁금하네요. 어떤 맛일지, 그렇죠? 어때요? 야. 오이시데스, 그래서. 아. 야, 이건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특깨면. 응? 오이시데스. 뭐였어요? 내 찌개면을 좋아해. 근데 찌개면을 많이 먹을 다니거든. 근데 여기 맛있네. 야, 면을 잘 삶았다. 파스타면서. 아, 맛있겠다. 야. 무슨 맛일까? 한국에도 꽤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네, 저 라면도 맛있어요. 여기 원래 쯔깨면이 원래 메뉴가 없었어요. 일본에서 라면집을 운영하는데
1つ 끝나면 국물 남고 면 남잖아. 예. 그럼 그거 버리기 그러니까 라면 삶아가지고 국물 찍어 먹는 게 유리가 됐어. 이런 역사 길지 않아? 직계면요? 이게 한 1950년대 후반부터 아마 시작됐을 거야. 약간의 물이 쓴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닌 편이었어. 내 찌개면 좋아해, 사실. 저기 육수통 보이시죠, 형? 아마 생선 육수 써가지고 저렇게 생긴 육수통 쓰는 걸 거예요. 사골 육수통 전혀 진짜 안 쓰거든요. 더 큰 거 쓰지? 전쟁 나면은 저 육수통을 들고 도망간대요. 육수통 안에 애기 써 있어. 서로 지금 기싸움 안 해. 이 면이 알덴테 알덴테 알덴테. 맞아요. 안에 살짝 덜 익은 듯한 느낌, 심이 약간 남아 있는 듯한 느낌. 예, 면을. 파스타맨은 소스의 컨셉도가 소스. 파스타맨 같더라고요. 네. 야, 형 그래도 그거 또 보고. 그래. 파스타면 있잖아. 파스타면처럼 약간 덜 익은 듯한 느낌의 그 식감 있지? 그 기법을 썼어. 아니, 야, 여기 괜찮네. 여기 잘한다. 社長、ちょっと失礼なんですけれども、はい、1日だいたい何本ぐらい？1日600杯。1日600杯。お、진짜？600그릇？만원씩잡아도600만원。600만원。600그릇파는거형진짜쉬운일이아니거든요これ、同じ同業者の人に言うと信じてくれない。あとオープンすると後ろに人がずらっと20人かかりますのでプレッシャーで早く話もしないで黙々食べちゃうっていうのもあると思います。ああ、なんかこの人がずっと줄서있는。줄서있고그러니까